야, 우리 이거 건물 하나 있는 거 이번에 나 잘못돼갖고 경매 나온다, 야. 경매 접수될 것 같아. 뭐 하고 있어, 임마! 빨리 준비해! 뭘! 사업자 내가 해줄 테니까 유치권 이제 시작하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없어요. 알기는 아는데, 솔직히 가서 자, 그럼 어떻게 아세요? 가서 보면은 알 수는 있죠. 아, 가서 보면 알수 있다? 하고 있는 자, 가서 보면 알수 있는 정도면 다 깨집니다, 저 유치권자는. 뭐 전기라든가 계량과 수도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의견이신데요. 지금 유치권 소송의 대부분의 판례에 어떤 게 주로 많이 들어가 있냐면, 잘 들으세요. 감정평가하죠. 법원에서.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 명령한 감정평가사들이 나가는 거고, 또 현황조사하죠. 법원 직원들이 나가서 임차인 얼마니, 뭐 점유하고 있느니, 뭐 이런 거 나오죠. 거기에 보고서가 작성돼서 들어가죠. 대부분 판례가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현황조사서상 패문부지의 상태여서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유치권을 신고했다.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사들이 나가서 했는데 어떠한 고지도 없는데 지금은 현수막으로 쫙 걸어놓고 점유하고 있다. 이건 제가 조금 여러분들 듣기 편하라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와서 가봤는데 없어. 이건 다 깨진다 그랬어요. 그만큼 어설프게 점유하면 무조건 유치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봤는데 있어. 막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현황조사 언제 합니까? 감정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할 때는 최소 6개월, 1년, 2년 전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쭉 있었다. 가보니까 유치권자가 수십 명이 점유하고 있으며 24시간 거길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이 써 있어. 그럼 우리가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또한번 고민해야 될 숙제가 남은 거고. 뭐 가봤더니 현황수상 공실 상태여서 없었음.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기에 판사분들이 대부분 판결을 치우친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언제 점유해요? 우리가 입찰하려고 볼 때쯤 점유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유치권을 점유에 대해서 분석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유치권자인데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점유를 시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됩니다. 예, 그건 뭐 간접점유라고 해서 점유로 인정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무효라는 걸 증명해야 되나요? 꼭 소송을 통해서만 하는 건가요? 자, 이건 그러면 또 제가 토의를 한번 해볼까요? 소송을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 그렇지. 그거는 뭐, 우리 돈안 주려고 하는 거니까, 예. 자, 보통 이제 유치권자를 만나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0% 이상이 유치권이 아니거나 가짜예요. 그럼 이제 낙찰받고 오면, 자기가 10억을 신고해놓으면 좀 굉장히 그 봐주는 척 하면서 좀 깎아줍니다, 우리한테. 5억만 주면 뭐 내가 나가드릴게,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입찰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유치권자가 계셨어요. 자, 큰 공장인데요. 공장인데, 거기에 이제 공장이 있고, 여기에 공장 사무실 및 관리하는 또 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공장은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하고, 그 임차 대금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임차인을 주고, 여기는 이제 관리동에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처음부터 상담을 한게 아니라, 이제 경매가 나오고부터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저한테.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낙찰되고 나서 상담을 했죠. 근데 낙찰된 회사가 그 하림인가 그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낙찰되고 잔금 낸 날 이 용역업체랑 치고 들어왔답니다. 컨테이너 4개 들고. 그래갖고 점유, 컨테이너 및 거기다 쫙 점유하고, 왜냐면 여기 본 공장에는 임차인, 부속 건물에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림이 점유할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고 점유를 한 후에 이제 그 현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 대기업은 딱 하는 액션을 보니까 경매 전문가한테 의뢰했습니다. 결론, 그 유치권자는 유치권 인정 받을까요? 실제로 공사를 했어요. 지분 공사를. 그래서 13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자,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액션까지 이제 나왔다면 유치권 인정받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니요, 상대가 안 준다고 생각하면 빵원입니다. 근데 명도 비용 들고 뭐 한다고 하면 협의금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13억은 커녕 5분의 1도 못 받을 겁니다. 자, 공장을 공사하고 공장에 점유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이제 낙찰자가 들어와서 또 나머지를 점유하고 있었죠? 자,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제가 이론 강의나 아니면 제 스스로가 이 뭐 법학이든 뭐 그런 쪽 교수였다면 네, 이론을 그 소송을 통해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셔갖고 승소하셔야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실무에서 이제 경매 전문가들은 유치권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점유가 없었거나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이 점유를 뺏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점유를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점유를 뭐 과거에 뭐 점유가 없었는데 점유를 현재 하고 있어갖고 여러분들이 거기 점유자를 내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소송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유치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알려주십시오.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그리고 맨 밑에 이렇게 써보세요. 법조인한테 꼭 상의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증명이 뭡니까? 당신이 유치권이 아니면 지금까지 점유해갖고 나한테 손해본 손해배상과 네가 부당이득으로 가져간 부당이득을 모두 청구하겠다. 그럼 내가 진짜 유치권자라면 어떻게든 거기서 버티지만 아니라면 쉽게 손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다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거기 입주하고 있으면 뭐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10억을 받을 수 있고 해래. 근데 뭐 고소 얘기 나오고 손해배상 얘기 나오고 뭐 가압류 얘기 나오고 부당이득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에이 나 뭐 돈도 좋지만 안 할래.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떤 물건에 대입하셔갖고 그 물건에 합당하게 그 유치권을 풀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 채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냈다는 거는 네. 유치권자가 가짜라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이미 가짜라는 확률이 제가 90%가 넘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하네요. 네. 이미 배제 신청이 들어왔던, 들어오지 않았던 제 판단에는 이제 90%가 넘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사대금 하나도 안 받고 내가 공사를 해줬어. 수년간 못 받아갖고 거기 있었어. 그 돈 못 받을 때부터. 그런 건 없어요. 제가 0%라고 말씀드리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어요. 일반 아파트에 신고되어 있는 유치권은 뭡니까? 공사도 아니고. 몰라요, 저도. 아니,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제 과거를 한번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돈도 안 받고 공사를 해? 그것도 뭐, 2천만 원이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보통 유치권 신고 들어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일은 없다. 또 다르게 얘기해볼까요?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우리 건물 하나 있는 거 이번에 나 잘못돼갖고 경매 나온다 야. 경매 접수될 것 같아. 뭐하고 있어 임마. 빨리 준비해. 뭘. 사업자 내가 해줄 테니까 유치권 이제 시작하자. 유치권은 돈 받기 위해서 할까요? 전 아니에요. 제가 낙찰 받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낙찰 못 받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속된 말로 뜯어내겠죠. 낙찰자한테. 네,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제가 아니지만 정말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고 또 아까 또 추가적인 마지막 질문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뭐 아파트 유치권 준 건 뭡니까? 공사도 안 했는데. 몰라요 저도. 그냥 낙찰 받으시면 돼. 자 아파트 공 유치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내 인테리어. 자 샤시를 했어요. 뭐 100평형 아파트를 해서 샤시 하는데 1억이 들었어. 그럴 수도 있죠. 고급 샤시를 했다 이렇게 해갖고 큰 아파트다 1억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샤시 하시는 분이 거기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보세요. 절대 점유 안 하고 있을걸요. 주인이 살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살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무슨 무슨 샤시에 와. 단 1도 신경 쓰지 마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1도. 왜? 내가 낙찰받고 거기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즉 사고 팔고 아니면 임대놓고 하기 위해서 누구만 만나면 됩니까? 점유자만 만나면 되잖아요. 내가 굳이 샤시업자까지 찾아가서 그거 아닌 거 다 아니까 빨리 빼세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점유자만 찾아가면 되죠? 그럼 점유자만 찾아가서 내보내거나 뭐 아니면 새로 임대를 놓거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샤시업 하시는 분은 단 1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맞죠? 제 얘기가? 반드시 유치권자가 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소유자가 딱 있어갖고 내가 여기 실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마루 확장을 하는데 1억이 들었대. 내놓으래. 소유자가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1억이 들지 않고 100억이 들었어도 소유자는 주장할 수 없죠. 다 본인은 그런다? 내가 점유하기 때문에 내가 유치권자래. 실제로 돈이 들어갔대. 내역을 쫙 보여줘. 그건 자기 물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떠한 물건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입하셔가지고 풀어나가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면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푸는 거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